윤석열 정권의 타파를 삼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결정을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직원분들이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문을 잠그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떠들어요? 아니 어제 오전 10시까지 아무 일 없다가 왜 갑자기 오후 1시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통지를 한 게, 아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열몇 시간 전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정권 잡아서 김건희가 온갖 농락질을 하는데 언론 재단도 농락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자존심도 없어? 당신들이 그러고 언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왜 존재하는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한 분이라도 나와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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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타파를 삼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희 프레스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15층에 있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국선언 재회견을 갑자기 어제 오후 1시에 틀어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정확한 해명도 없이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의 새로운 부활로 이제 1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시라면서요? 지금 결정이 그럼 그럼 지원분들께서 해명을 하셔야죠. 지원분들이 해명해 주셔야죠. 이 세상이 결정을 하지 않고 지원분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지원분들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직원분들이 해명해 주셔야죠. 담당자분들이. 아니 또 문을 잠그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떠들어요? 아니 어제 오전 10시까지 아무 일 없다가 왜 갑자기 오후 1시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통지를 한 게, 아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이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추론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재단에서, 아니 그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고 언론을 진흥하기 위해 위한 재단이 공공기관인데 왜 이것이 함부로 이렇게 이리저리 이용당하시냐고요. 그런 걸 말씀 좀 해주세요. 해명을 해주셔야 국민이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팀장님 한마디는 해주셔야죠.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팀장님 좀 나와보세요 지금. 기자가 와서 여기 좀 묻고 있는데 물으면 좀 답이라도 한마디 하셔야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팀장님 우리가 열몇 시간 전에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정권 잡아서 김건희가 온갖 농락질을 하는데 언론 재단도 농락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자존심도 없어? 당신들이 그러고 언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왜 존재하는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한 분이라도 나와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문고리, 이 문고리 잡고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들어요? 예? 이 정권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기자회견장 하나 제대로 사수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진흥재단이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 필요 있어? 실어 여기. 이사장님. 서울에서의 박승복 기자입니다. 사장님, 잠시만 시간 내주세요. 예? 취재하러 온 기자한테 이렇게 등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아니, 지금 여기 사무실 계시면 한 20분만 인터뷰합시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정중하게 부탁드려요. 데스크에 계신 분이요? 명함을 좀 먼저 주시고요.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왜 뭐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예, 갖다 좀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여기 있겠습니다. 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이랍니다. 이야. 예.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대체 어떤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겠네. 팀장님,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 몇 가지만. 근데 저희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도 지금 국회나 이런 쪽에서 자료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겠죠. 기사님, 저희 지금 회사예요. 그래서 알지. 알아요. 근데 문고로 잠그고 가버리니까 나도. 당연하죠. 공무원은 투상권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 아니에요.
언론진흥재단이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하고요.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공무원이니까 아셨는데. 아니 내가 이사장실 와서 이러고 오니까 또 바로 문 열고 나오셨네. 예? 아 이쪽으로 오니까 저희가 왔죠. 아 그럼 거기서 한 말 또 안 하실까 그렇지? 안 그래요? 아 이거 왜 자꾸만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아 여기 이리 와봐요. 여기서 직원분들. 자, 거기 담당 공무원 우리가 아닙니까? 담당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장님은 모르는 일이시하면서요. 아, 이사장님은 모르신다며. 아니 이사장님은 언제 모른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고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그런 결정 내리는 내린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거 한 것이 20분만 시간 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팀장님 서울의 소리가 취재는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의를 다해서 우리 같이 예의를 다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간다니까 왜 이렇게 버들버들 떨어요 진짜 질의를 주세요 저희가 답변 다 아유 무슨 질의를 들어요 오늘 여기 사람들 많고 네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 무슨 질의 드릴게요 뻔한 명함 좀 갖고 오세요 예 명함 갖고 오세요 여기 명함 일단 명함 갖고 오세요 명함 잘했잖아. 아니 근데 뭐 팀장님 명함 드릴 테니까 지리서를 보내주세요. 지리서 보내주세요. 지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행에서 총알팀.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니 경찰한테 얘기 다 하고 문을 자꾸 다 두드리시고만 거기 소리를 치시니까 직원들이 되겠네요, 공포감이 실렸어요. 네, 네. 이사장님하고 따로 저희가 따로 전화를 할까요? 아니 이사장님하고 따로 전화. 취재 한번 하자고. 일단 서면으로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희가 답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열심히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응징 취재 시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그 언론진흥재단 우리 경영기획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두 분 명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후 취재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후에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는지도 취재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시 달려와서 이번엔 직접 이사장을 만날 때까지 싸우고 경찰한테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